치과 치료. 치과 치료 받아서 두 개 받아서 오늘 엄마가 저쪽에 문방구에 가서 애기들 엄청 많이 샀는데요. 따라와 보자. 그래가지고 따라와요. 저는 여기 뚜껑 열려 애기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 사 골라보세요. 오! 잠깐 바구니가 있나요 여기? 바구니를 잠깐 찾아보자. 그게 뭐예요? 슬라임이에요? 지금 요새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아이고 예쁘다. 뭐예요? 오케이 오케이. 봄날. 이거 만들 거고 뭐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아니요. 이거 구경해요. 애기 어디 있지? 애기랑 슬라임이랑 뭐가 달라요? 슬라임은 애기가 안 늘어나고 슬라임이 늘어나요. 그래요. 애깨는 안 늘어나고 슬라임은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네. 액체 괴물 있냐고 여쭤볼까요? 아까 그거 아니? 슬라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액체는 다 나. 그래요? 네.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여기에 있죠. 봐봐요. 만들 거죠? 이거는 여기에 안에 지어있는 끈적끈적 슬라임이에요. 치즈 슬라임이에요? 네. 아니네요. 아, 모짜렐라 젤리. 네. 모짜렐라 젤리. 이거 볼까요? 안 되네요. 콧물 같아. 콧물? 펭귄 배 같아. 아, 아이고, 끈적끈적 만지기 싫어. 만지기 싫어? 한번 꺼내봐요. 엄마 한번 만져볼까? 아 정말. 너무 좋아. 뭔가 축축하면서 뭔가 기분이 너무 이상해. 뭐야? 너무 좋아. 엄마 조금 갖고 놀아도 돼요? 안 돼요. 아, 같이 하자. 어때요, 기분이? 냄새 괜찮은데? 오. 옷에 안 묻게 조심해 주세요. 네. 아이고 친구. 아이. 왜 어때요 기분이? 거기 넣어요. 다시 넣어요? 네. 다시 넣어요. 다시 넣고. 자 그다음 이거 해볼게요. 토마 젤리 그리고 몬스터 맞아요? 잠깐만 이거 읽어볼게요. 인생 버킷 치즈 괴물. 이거 애깨라고 했는데 그치?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되게 촉촉해요. 물 같아요. 그냥 물? 어제 만져볼래. 잠깐. 냄새는 어때? 아. 왜요? 맡아봐요. 냄새 어떤데? 뭔가 엄마 뽀뽀했어 모르고. 자 이제 이거 할게요. 이거는 네. 별 아니, 읽어볼까요? 스팽글 슬라임. 스팽글 슬라임 열어보세요. 네. 이거 슬라임이 아니에요.
그쵸? 어때요 느낌이? 좋아요. 아까 한 번째 뭐였죠? 한 번째 이거였고 이거는 되게 평평하고 느낌이 조금만 좋아서 안 됐고 이거는 느낌이 많이 좋아서 한 거예요. 봐봐 이거 느낌 어때요? 엄마가 한번 만져볼게요. 이거 느낌이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아 저거 나눠줄게. 아 빨리. 오 약간 이물질이 걸리는 듯 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 아 이게 슬라임이구나. 아 이게 아 액체 괴물이랑 슬라임에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그쵸. 어 슬라임. 이거 국에서 이거는 이 닫으면 어떻게 해야지? 어 이게 필요하죠. 네.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젤리. 이거 모짜렐라 젤리였어요. 이제 또 안 꺼내본 게 뭐가 있나? 자, 안 꺼내본 거. 아이고, 또 꺼내보고 싶어. 또 한번 꺼내볼 거예요. 이거, 아니, 만지지 마. 오. 만지지 마. 아, 알았어. 아, 너무 좋아서 나도 그만. 안 되네. 뽑아도 안 되네. 액체 괴물. 그래도 좋아요. 오, 주어 얼굴이 이상해 보여. 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다시 해봐. 주어 얼굴이 이상하게 보여. 아, 옷 뜯고 묻었네. 저 봐봐라, 엄마 얼굴 봐봐라. 와. 이거 정말 무겁죠? 이것도 물 같아요, 그쵸? 안 꺼내본 거 빨리 꺼내봐세요. 네. 슬라임 엄청 많아. 자. 이거 말고, 또 이거 꺼내봐도 되죠? 네. 이거 아까 전에 정말 평평했지만 슬라임 됐어요. 그쵸? 네. 아 뭐야 뚝뚝 끊기네요. 뭐야 스팽글 슬라임. 엄마도 좀 갖고 놀아봐도 돼요? 안 돼요? 주어 없을 때 갖고 놀아야겠다. 안 돼요? 네, 안 섞을게요. 이건 뭘까요? 진 롤리팝 진주 슬라임. 롤리팝 리얼 진주 슬라임. 리얼 진주 슬라임. 우와, 우와, 우와 재밌겠다. 어 소리가 나네. 꾸덕꾸덕 소리가 나네. 찍찍 소리가 나네. 쭉쭉 어, 소리가 있네요? 나네. 어, 구슬이 하나하나씩 알알이 박혀 있어. 나도 한 번만 만져볼게. 여기 예쁜 별 한 하트 좀 이따가 그냥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니언 하나 늘어나나. 어이구 많이 늘어난다. 그쵸? 네네. 잘 샀죠? 네, 잘 샀어요. 만족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넣고. 자, 이거 뭐예요? 봄날 슬라임이요. 맞아요. 스팽글. 나비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묻었네. 묻고 떼야죠? 네. 와. 봄날 슬라임 정말 예쁘죠? 네. 갖고 싶어요? 네. 그럼 바로 전화줘서 저한테 받으면 이 봄날 슬라임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봄날 슬라임이 그 뭐예요? 그게? 무슨 네. 모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뭇잎이요. 아, 나뭇잎이요? 우리 또 분나 슬라임은 나뭇잎이잖아. 한번 오. 잘 안 늘어나요? 이렇게 꽃도 이쁘다. 펴가지고 그래서 분나서 아니. 너 바풍 하려고 그래? 바풍? 어떻게 하는 거 바풍? 바풍을 좀 많이 해야지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구나. 나중에 다 섞어서 한번 해봐요. 나중에 이거 갖고 논다. 네. 바풍을 따라하려는 추화였습니다. 자 이제 다 소개시켜 준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아 하나 남았네요. 이거 만들기만. 다양한 이게요. 또. 아. 이걸 만들 수 있는 다야 모양들. 어, 슬라임. 이거 슬라임이고요. 이거 여기에 섞을 수 있는 슬라임. 그렇구나. 저에 뭐부터 섞을지. 빨간색이 더 이뻐서 나 파란색을 섞어야지. 와, 섞어도 돼요? 그럼요. 섞어서 만드는 거죠. 저 여기에 뿜. 이걸로 아니 나 이걸로 넣었지. 피가오 빨간 부추장가 이거 조금 넣어도 되죠? 돼요? 일단 여기다가 내놓은 다음에 섞는 거 아니에요? 일단 꺼낸 다음에 맞아요. 꺼내서 꺼낸 다음에 펼쳐서 그 안에다가 아니 부어서. 이거 달리잖아요. 아니 이거를 꺼내서 그 위에다 섞어서 이렇게 싸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김밥 싸듯이 안에 내용, 그러니까 이거를 펼쳐서 주어야 흘리지 않게 하려면 이거를 펼쳐서 이렇게 김밥 싸듯이 안에다가 안에다가 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섞는 거죠.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해요. 우와 반짝이에요? 네네네. 네, 뚜껑을 닫아주세요. 흘리면 안 되니까. 어우 야무진 손을 보아라. 이걸 이렇게 싸듯이 이렇게 싸보세요. 조심히. 그런 다음에 서지지 않게 해서 이게 충분히 오. 맞아요? 네. 어우, 주아 잘한다. 아까는 투명색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탁, 탁, 해줘야 돼. 너무 많이 넣었나? 반짝이를? 반짝이 양이 너무 많아요. 미안해요. 아니, 안 미안해. 이렇게 해서 충분히. 아까는 투명색이었는데, 지금 완전 빨간 고춧가루가 들어간 듯한. 근데 이거 말고 이 예쁘게 이 굳을 내려도 되냐? 섞을 거예요? 네. 네. 예쁘게. 네. 적당히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미안해요. 괜찮아. 여기 이렇게 묻혀서. 어떡하지? 미안해요. 어떡하지? 망쳤다. 아니야. 어떡해. 지금 선풍기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짝이 고춧가루에서 동그란 폼이 들어있는데 뭔가 징그러우고 징그러워. 뭔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차라리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었는데. 아니 이거 얘랑 한 쌍 아니에요? 얘랑 한 쌍이고요? 아니에요? 그냥 섞어도 되는 거예요? 네. 주아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엄마 이거 치워요? 네. 엄마가요? 네. 자 됐죠? 뭐야 뭐한 거? 이렇게 이거 뭐 같아요? 그냥 저의 엄마 옷 같아요. 엄마 옷 같아요? 네, 저의 스네이크. 빨간색 스네이크 안 붙어요. 레드 스네이크? 예.
고파. 오, 알이 있어요. 좀 약간 좀 비주얼이 조금 왜요? 비주얼이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저 맞는 예뻐 예뻐. 알았어요. 빨간색 수란이 좀 있네. 그렇게 생겼어? 나 이거 섞고 싶다. 응, 섞어도 돼. 네. 걔도 섞어도 될 것 같아. 그치? 아예 다? 근데 얘하고 얘하고 질감이 똑같은 애예요? 얘하고 얘는 섞으면 섞어도 되나? 모르겠다. 비슷한 애들이. 그냥 섞을래요? 네, 섞으세요. 다, 그냥 다 섞을 거야. 조금 섞을 거야. 저는 이만큼만 그만큼만 섞을 거예요? 이렇게. 안 흘려. 다행히 안 흘렸다. 잘했어요. 또 어떤 느낌이 될까? 섞여지긴 섞여지나요? 그쵸, 섞여지죠. 자,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인생버킷 치즈 괴물하고 슬라임을 섞어봤습니다. 어때요? 잘 섞여져요? 잘 안 돼요? 어떡해! 잠깐! 바풍? 바풍. 해봐. 이렇게요? 그렇게 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이렇게. 그리고 양이 엄청 많아야 돼. 지금 이거 갖고는 되지도 않아. 이거요? 네. 이거 다 섞어도 지금 될까 안 될까 그래요. 바풍은 엄청난 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얘랑 치즈 괴물하고 슬라임을 섞었는데 지금 조금 좀 뭔가 좀 안 되고 있어. 늘어나지도 않고. 빨간 거야 이거야 비교해 볼까요? 네. 어떻게 예뻐요? 글쎄요. 빨간 게 더 예뻐요? 네. 진주 슬라임은 언제 열어볼까요? 진주 슬라임? 이거 안 열어본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네요. 네, 이거 잠깐 놔둘게요, 여기다가. 진주 슬라임. 아, 열어봤구나. 아, 엄마가 아까 기억이 안 나서. 열어봤구나. 그리고 갖고 놀자. 만지기 찐득찐득 찐득찐득 거리는구나. 네. 계속 섞을 거예요 이제? 네. 이제 뭐 어떤 거 넣을 거예요? 저 여기 빨간 거 어떤 토핑을 넣을까요? 이제 엄마가 하얀 데로 얘를 넣을래요. 그래요. 넣어도 돼요? 아유, 좋아, 마음대로 해요. 네. 소름 쓸게요. 많이 부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제 된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엄마가 향도 싸주고. 여기 이게 사람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슬라임 여기까지 할까요? 쉬어요. 여기도 이것도 남았잖아요. 네. 이거는 이거 다 섞고 싶어요. 오케이. 아니 내가 이거는 좋아하시게 안 나오고 이것도 좋아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하나
하나씩 놀아보고 다음에 내일이나 나중에 엄마랑 같이 다 섞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귀여워요. 오늘 다 섞을 거예요? 네. 자, 이건 여기 있는 거 다 섞는다고요? 아니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거에 안 섞고 내가 안 좋아하는 거에 섞을 거예요. 네, 그러세요. 이거 만지지 마세요. 네. 내가 안 좋아하는 거 보면은 투명한 걸 좋고 재밌다. 다 좋은데 보면은 안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다 좋은데 뭐가 있냐면 아, 이것도 넣을래요. 넣어주세요. 네. 다 손볼게 꺼요. 이거 다르잖아요. 네. 저 섞었어요? 오, 애기랑 이거 섞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마구마구 섞었어? 그럼 여기다 섞을까? 아, 이게 농도가 아, 여기다가 알았어. 그 빨간색 섞으세요. 어, 여기다 섞어 주세요. 잠깐만. 놀랐지. 얘랑 같이 섞을까요? 어떻게 할래요? 같이 섞어요.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네. 알았어. 안녕 친구. 친구야, 우리는 왜 지금 만났어요 친구랑? 오, 반짝이 친구랑. 어, 반짝이 친구랑 지금 대박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친구 안녕. 친구 고춧가루 친구랑 만났어요. 다 우리 다 섞을까요? 그냥 이참에 바풍할까? 바풍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너무 작아서 못하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곱 이렇게 안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던데 안 되나 봐요 지금. 자꾸 이걸로 해볼까요? 얘도 같이 섞는다고요? 아니요. 어, 걔는 밥풍이 되는 애가 아닌 거. 좋아, 제발 할 때 오쪽으로 하자고. 이쪽으로 손 뻗어서 해요. 어, 좀 가까이 와서 해요. 그 오쪽으로 흘리자. 어. 우와. 어, 너무 이뻐요. 맞아요. 어. 와, 이쁘다. 그쵸? 오,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 엄마 한번 만져볼까? 저 여기에 뻗어요. 만졌고 이거 할래요. 이게 느낌 제일 좋았어요. 어, 그것도 만져볼래요. 그것도 만져볼래요.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요.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아, 반짝이 너무 많이 스트레스 풀어. 반짝이도 많이 풀었어. 너? 어? 너? 어? 내가 할 거야 이제. 많이 아니에요. 어, 미안해. 아팠어. 미안. 어, 그렇게 세게 이렇게 세게 하면 봐봐. 어, 잘 안 됐네. 그렇지. 어, 잘 안 돼. 이게 제 제말 케이크예요. 케이크예요? 네. 이 제말 케이크 만드세요. 저만의 케이크예요? 나만의 케이크? 저만의 네. 케이크? 이게 보사도 보사. 아, 예쁘다. 섞일 것 같아. 아이고, 말고
진주 살라임을 뚜껑 만들어. 이게 빵이고요. 이거는 케이크를 만들 케이크크림. 이거는 케이크 만들 초콜릿과 과일이야. 여기 있어. 먼저 이렇게 됐죠? 좋아하죠? 그 아빠 생일인데 오늘 고춧가루 아니면 너무 안 돼서 고춧가루 드릴게요. 10분이다. 고춧가루 조금. 고춧가루예요? 네. 고추장이에요? 네. 빵을 두 개 있어요. 고추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맞아요. 아, 고추장 안 넣어도 괴물의 혀 같아요. 오, 지그러워. 지그러워. 자, 그리고 이건 슬라임인데 하지만 이거는 벚꽃이 아니에요. 봄날 슬라임. 봄날 슬라임. 봄날 슬라임. 이렇게. 이거야, 이거의 느낌이 틀리죠? 네. 하지만 이거는 되게 딱딱하고. 저 아까 전에 과자 먹었어,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니, 네, 아까 전에 양치질 하세요. 양치질 하기 전에 먹고 양치질 후에는 안 먹었어요. 우와, 멋지다. 자, 그런데 저 또 뭐 만들 거나 귀엽죠? 네. 이거는 토끼예요. 네. 근데 저 언제 잘 거예요? 안 졸려요? 안 졸려. 눈 보니까 졸린 것 같은데요? 안 졸려요. 네. 좋아, 이제 방송 맞춰야 될 것 같아. 왜? 방송 맞춰? 응, 촬영 맞추자, 촬영. 방송이 아니라 촬영. 촬영 맞출게요. 그래 봐. 촬영 맞출게요. 안녕 인사해줘야지. 안녕 인사 안 하고 싶다. 진짜? 엄마 이제 편집해서 올린다. 바이바이. 올릴게요. 좀 더 많이 사야지. 또 많이 섞어야지.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오늘의 박풍 만들기는 실패. 아, 실패. 아니, 성공. 성공할 거예요? 응. 그 대신 다른 거 만들어보자. 뭐요? 응, 성공할 수 있는 게 뭘까?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다. 뭐? 네, 태초이요. 태모하게 자랐다. 이 거품은 푸디처럼 맞췄다. 젖에 올랐다. 그거 한 거 어때? 꽂아서? 네. 좋아요. 이제부터 해볼게요. 엄마는 이제 촬영 마칠게요. 바이바이. 엄마, 거기 엄마, 너 얘기해. 사줘. 응. 주아가 또 사준다는 걸 약속하니까 섞었어요. 빨갛긴 나, 그치? 응. 이쁜데요? 핑크핑크 하면서도 레드레드 하면서도 이쁜데요? 모두 한번 섞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사이즈가 많이 커졌네요. 우와. 한번 해볼까요, 거품? 네. 풍선 만들고 싶어요? 이거 이제 넓게 펼쳐서 잘 섞은다. 잘 섞어봐봐. 아, 맛있다. 나 진짜 안 먹었어. 알겠지? 결국 다 섞여지고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바뀌었어.
되게 색깔 예쁘다. 예쁘지요. 제가 만든 아이스크림 콘. 너무 맛있게 생겼어. 와. 자, 이거 이제 먹으면 안 돼요? 소리. 자,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요. 네. 자, 내가 엄마 웃긴 거 보여줄게. 엄마 저 따야 할 거야. 엄마 아까 저 이렇게 했잖아. 엄마 아까 저 이렇게 했잖아. 나보 아이스 스프라이트 이렇게 했잖아. 엄마 아까 저에 그치?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했어? 서프라이즈? 이렇게 엄마 이 접시 어딨어? 이 접시 핸드백이에요. 어? 오! 핸드백 핸드백인데 오 핸드백이에요. 다 핸드백 다시 만들었어요. 귀엽죠? 여기 해줄게요. 네, 또 뭐 만들까? 어, 이거 하트예요? 네. 잘 만들었네요. 조금 만들었어요. 네.